이번 영상은 야생꽁알 12개 밀폐형 부화기에서 투명 부화기로 옮기기입니다. 자, 이 속에는 꽁알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중국산 부화기예요. 며칠 전에 꽁알을 12개를 주워서 부화기에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밀폐형이라 그리고 이제 대개 그 부화 날짜가 있잖아요. 뭐든 그 조류는 닭은 예를 들어 이제 21일이고 뭐 칠면조는 28일 뭐 등등 해가지고 날짜가 있는 애들은 며칠인지 몰라요. 안다 한들 지가 품던 거라 어미가 품다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내가 주워가지고 그 자리가 또 트랙터 로타리 칠 자리라 그냥 놀 수가 없었어요. 외부에다 치워놔도 역시 없어지고 그래서 갖다 넣어놨는데 이제 부화기가 두 대요. 하나는 이제 국산이라 엄청 좋아요. 이제 투명이고 다 보이는 데라 여기다 놓으면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옮길까 합니다. 자, 열어볼까요? 빼자 아주 깔끔하게 넣었더라. 얘들이 지금 꽁알은 작아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꽂아놓고 그리고 자, 완성 복부입니다. 자, 저쪽 부화기로 가져갈까요? 자, 장소를 옮겨왔습니다. 여기 부화기죠? 먼저 번에 칠면조알을 부화를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계란하고 그래서 이제 자리가 없었어요. 여기다 넣었으면 좋은데 지금 병아리가 한 마리 태어났죠? 지금 어미가 품을 경우는 정확한 날짜만 되면은 더 이상은 안 되는데 부화기는 1년 내내 가동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때 되면 그때 태어나고 똑같이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이 자라서 이게 다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섭다. 계란도 6개 들어가는데 꽁알은 뭐 반도 안 되니까 웃긴다. 됐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놓으면 이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로 들여다보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꽁은 굉장히 빨라요. 꽁병아리는 꼬봉이라고 그러죠. 그걸. 근데 원래 약발라 가지고 도망가면 찾지를 못해요. 뭐 지 혼자 그래서 살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부화를 시켜서 한번 살려보려고 그래요. 근데 살릴 가망은 없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자연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 못 보죠. 근데 재수가 좋으면은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제 날짜가 언젠지는 몰라요. 꽁의 그 부화 날짜는 정확히 찾아보면 있을 텐데
지가 언제 나서 언제부터 품기 시작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놔야 때가 되면 태어나겠죠. 여기다 집어넣은 날짜는 일주일이 채 안 돼요. 그렇지만은 보통 20에서 25일 정도 그 사이일 텐데 그 날짜를 언젠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마 재수가 좋으면은 꽁병아리가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굵은 알들은 이쪽에 계란이 둘, 넷, 여섯 개, 일곱 개가 있어요, 현재. 저 병아리 한 마리가 자고 있죠? 물기가 아직 안 말라가지고, 그 녀석이, 저게, 나머지는 한 열댓 마리를 저쪽에다 옮겨놨는데, 그 뒤늦게 넣은 알이 저라고 있어요. 쟤는 이제 앞으로 한, 오늘까지는 둘 거예요, 저녁 때까지. 아직 물기가 덜 말라가지고, 자고 있는데, 병아리들은 만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물 한 봉을 만져도 충분히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아직 저라고 있네. 좀 있었다 앉았다 하네. 졸린가 봐요. 자게 누른 거지 뭐. 그러다가 저녁 나절에 저기 한 20대 마리 그 저쪽에 아이스박스에서 자라고 있죠. 거기다가 넣어주면은 같이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굵은 거는 기러기 알이요. 기러기 알. 얘들은 기러기 알은 부화 날짜가 35일이에요. 35일. 기록해 놓은 걸 볼까요? 6월 4월 26일 10개 넣고 27일 날 1개 넣고 5월 6일 날 3개를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날짜가 6월 1일에서 2일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5일 날 3마리가 나와요. 이건 이제 100% 부화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죠. 만약에 뭐 무정란이라든가 등등등 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일단은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항상. 그러면은 부화기로 가동을 시킬 경우는 항상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 한 번에 집어넣고 싹 뺀다면 몰라도 계속 집어넣게 되면 그 부화일에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면은 부화가 정상적으로 되면 병아리가 태어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게 상해서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하죠. 폭발하게 되면 이 부화기 전체 내부로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하면 돼요. 그래, 얘들은 지금 다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빠진 거고, 그 사이에 집어넣은 게 이제 저들 몇 마리 나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어서 넣어놨더니 또 태어나는 게 제들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꽁병아리가 제대로 무사히 12개 모두 다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쟤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 전에 그 중장비할 때 꽁알을 한 20대 개를 품고 있는 걸 찾아봤는데 어떤 경우는 그 모두 20마리 이상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부화율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부화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37.5도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플러스 0.6도요. 1도 차이도 아니고 그 안에서 디지털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따라갈 게 없어요. 그래 앞으로 이것만 계속 쓰려고 해요. 저 중국산 부화기는 작년에 그냥 충동 구매했다가 작년에는 그냥 되더니 올해는 별로 뭐 에러가 생기고 내가 또 다룰지를 몰라서 그러는지 숫자도 처음에는 정확히 맞더니 나중에는 그러니까 날짜죠. 부화 날짜. 그 다 품고 나서 다시 시작하면 0에서 21일까지 딱딱 맞아야 되는 계속 카운트가 돼도 99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야생에서 알로 발견이 되어서 부화기로 들어갔지요. 부화기간이 23일이 지나면 비로소 꼬병이로 태어나서 또 반년을 커야만이 이만치 자라며 만 1년이 돼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성체꽝이죠.